아, 일단 이거 빨리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지금 보병 컨셉으로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플레이를 최대한 많이 해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자. 지난번에 전쟁 터진 거 확인하고 게임을 껐었죠. 아세라이로 갑니다. 아세라이로 가서 용병 들어가서 저 삼국 애들이랑 맞짱 뜨면서 돈 벌고 하자고. 빨리 티어 4티어 만들어서 빠르게 왕국 정착을 하죠. 다른 힘으로 주장 한번 할까? 드디어 전쟁. 아세라의 영주 애들 다 어디 갔냐? 운키 되어 있다. 운키드야. 나 용병 들어갈래. 디나를 주는 만큼 싸워줄게. 아, 이렇게 되면 부대 수를 펌핑을 해야 되죠. 늘려야 됩니다. 한번 하고 식량 충분하고 전쟁하러 가죠. 지금 블란디아, 바타니아 북부 쪽으로 가죠. 북부 쪽으로 가서 북부 애들이랑 싸우는 게 낫겠지. 그럼 뭐 대국 보병을 흡수할 수 있으니까. 와, 남부도 선전포고를 했어요. 지금 컴퓨터가 컴퓨터가 아세라이 죽이기로 작정을 했나 본데 칼라도 오죠? 이거 지켜봅시다. 쫓아가서 어딜 포위하는 거야? 여기 가자. 저거 한입 해야죠. 같이 붙어가지고. 운키드랑 붙겠는데? 어떻게 되나? 붙었다. 지니까 지금 빤스런하는데 이거 바로 붙어보죠. 저장 한번 하고. 움키드 부대에 붙어서 싸워보자. 질 가능성이 좀 크죠? 얘네들이 뇌절만 안 하면. 뇌절하면 질 가능성이 크는데. 내 보병은 내가 관리하도록 하자. 일단, 우리 보병 애들, 최대한 살려 가야 돼. 내가 얼마나 싸워주느냐에서. 너 뭔데 말 타고 있어? 아, 쟤말 뺏어야겠네. 아, 아니다. 쟤 상단 돌리려 그랬지? 참. 일단 우리 아세라이 우리 애들이 잘 싸워요. 뭐지? 왜 우리 애들 이렇게 잘 싸워? 돌격. 같이 싸워줘야죠, 이거. 뭐야 저거?
아, 기병대가 겁나 많구나. 아하이, 그걸 날 때리고 있니? 기병대는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자, 우리 보병 빼봐. 그렇지, 그렇지. 아! 뭔 딜이야. 딜 너무 심하네. 한번 뺐다가. 다시 돌격. 이쪽 기병 쪽이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다. 내가 여기만 젠되는 것만 계속 찢어주면은 잘 싸울 수 있을 것 같긴 하네. 아,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잠깐만. 야, 뭔 딜이요? 보병 빼자. 아! 와. 아타니아 애들이 기병대가 엄청 많네. 보병 우리 다 잘렸죠? 야, 이거 이기냐 지냐 어떻게 되냐? 근데 얘네들 왜 700, 800 밖에 안 오는지 모르겠네. 보통 천 단위가 와야 되거든요? 천 몇백? 이게 징집 난이도를 현실 난이도로 한 게 나한테 만족되는 거가 아닌가 본데, 다른 애들, 그러니까 쟤네들 컴퓨터 애들한테도 징집 난이도가 어렵게 적용이 되나 보다. 그런 것 같아. 이기냐? 아, 일단 전세는 우리 쪽이 유리하긴 한데 이기겠다 이거. 기병 쪽이 정리가 됐어요. 이제 이쪽인데 이겼네. 압도적으로 아세라이가 지금 더 세네. 그죠? 이겼죠. 노래 바뀌었죠. 왜 이래? 저기요? 왜 이래? 아, 얘네들 돈인데 풀어주죠. 네. 잘 풀어주는 게 나은 것 같아. 포로, 아, 얘네들 먹을 수가 없죠. 내 병력만 오지게 갈리고. 이러면 병력 관리 안 될 텐데, 이렇게 크게 싸우면. 일단 얘네들 보병 애들은 다 먹자. 그 뭐야. 보병 애들은 다 먹겠습니다. 포로로 써야 돼. 안 그러면 이거 빠르게 4티어 올라가기 무리죠. 얘 말 있는 게 좀 애매하네.
일단 싸워서 이긴 했는데, 와, 이 피해가 장난이 아닌데? 일단 도시 들어가서 피도 채우고 병력 회복 좀 하고 그렇게 해야겠는데? 병력, 와, 병력 이거 너무 갈리는데? 병력 모집해야겠다. 병력 모집해야 돼. 퀘스트도 있으면 바로바로 하죠. 아, 갑자기 덥네. 에어컨 틀고. 이건 샌드스루 빨리 해주고, 어, 그래, 다섯 마리나 죽었어. 많이 죽는 거예요. 퀘스트 하고, 병력을 빨리 보충하러 돌아다니고, 어, 여기도 탈영병 있네요. 근데 좀 생각할 게좀 생겼죠. 근데 전 회차도 그렇고 이번 회차도 그렇고 병력 모집 난이도를 현실 난이도로 했는데 이게 나한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애들 군단이 오는 거 보니까 지금 막 전쟁이 바로 열려서 그러면 병력이 잘 관리된 상태에서 애들이 군단으로 모였을 텐데 그 모인 병력이 한 8, 700, 800, 900 정도밖에 안 되죠. 원래대로라면 이 상황에서 전쟁 열리면 천 몇백 단위로 와야 돼, 군단이. 전 회차 때도 그랬고, 이번 회차 때도 그랬는데, 병력 모집 현실 난이도로 하는 거, 오히려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 나중 가서 내가 국왕이 돼서, 한 300에서 350마리씩 끌고 다니게 되면, 쟤네들, 군단 모아봤자 뭐한뭐 700, 800, 90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싸우기가 더 편하거든요. 병력이 얼마 안 돼서. 근데 마블2 배너로드가 쪽수 전망 게임인데 쪽수 오히려 쟤네들이 제한이 들어가 버린 바람에 물론 나도 제한이지만 애매하네. 요거 하고, 요거 은띠기 사단 한 300마리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해서 좀 전투 좀 치러 본 다음에, 대체 이제, 군단병 한 300마리 정도 모으면, 화력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확인만 해보고, 바로 다음 회차로 넘어가서 병력 모집 현실 난이도를 풀어야겠어요, 예.
와, 이거 병력 유지가 안 되네. 나 뭐 병력 유지 안 되는 거야, 그렇다 치는데. 북부나 남부 쪽, 아미타티스 쪽으로 가야겠다. 저쪽으로 넘어가서 북부랑 남부 애들이랑 좀 싸워주죠. 한 천 정도까지 모이긴 하네, 군단이. 아, 근데 착각인가? 근데 기본 막 1600, 1700 막 이렇게 나오고 했었어야 되는데 원래. 그게 나중 극 중후반 가야 나오는 병력인가? 그랬나? 아닌데. 게임 시작하자마자 막 몬추구 같은 애들 막 1700 이렇게 모으고 다니고 그랬는데. 와, 정예 부대다. 이거 못 이기죠. 쪽수도 딸리고. 내가 궁병도 없는데, 기병도 없고. 엘리트 메나블리아톤이 22마리, 군단병이 21마리, 이거 절대 건들면 안 돼. 배 털리겠네. 아니, 지금 이 상태로 내가 1대1도 못 이긴단 말이지. 애들이 정예병력 돼있는 거 한번 갈리긴 해야겠다. 내가 갈아낼 수는 없고. 이거 봐, 쫓아온다, 씨. 해야겠다. 아, 안 돼, 안 돼. 쪽수, 안 돼. 오바야, 너, 좀 오바, 좀, 하돈, 너. 그냥 나겠다. 전투 벌어지겠다. 저거 못 뿌리칠 것 같다. 그러니까 처리가 못 이기겠는데. 얘들 30마리 되는데 더 있는데다가 병력이 정예병이죠? 궁병이 33? 이거 내가 돌격하다가 개 털리겠는데? 쟤네도 그냥 돌격 박았죠 지금? 근데 사실상 나도 난 방패벽. 형, 저거는 이거 야, 이거 어떻게 싸우냐? 붙어서 싸워보긴 해야 되는데. 아, 미쳤다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쪽수에서 말려서 안 돼. 못 이겨. 아, 이거 못 이겨요. 아, 이거, 씨.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쪽수로서 내가 더 압도하는 상황이 무조건 벌어져야 되는데, 보병으로만 이게 플레이 가능한가? 와, 씨. 한참 전 거죠, 이거. 아, 근데 보병으로만 플레이하는 게 너무 어렵긴 하다. 사이트는 언제 선전 보고 있냐? 이거 보병으로만 플레이가 가능한지 모르겠네. 일단은 해보긴 해보는데 답이 없다 싶으면 게임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아, 뭐 다시 시작할 거뭐 있나? 다른 병종까지 다 흡수해서 플레이하면 되죠, 이어서. 와, 근데 이거. 이거 전투가 일단 안 되네. 일단, 물론 쟤네들이 나보다 훨씬 정예 병력이었고, 병력이 많았는데. 빨리 사티어 만들어야겠다. 피는 피 어느 정도 찾고 이러면 병력 일단 최대한 끌어올려 보죠. 지금 9마리였나 내가? 아, 아세라이 부대에 좀 올라타야 하려나? 지금, 하하, 군병.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 보병만 먹긴 먹어봐. 어차피 5티어 병종 포로해서 항복받는 게 있기 때문에 병력이야 나중 가서 얼마든지 갈아치울 수 있거든요. 일단 보병으로 플레이를 좀더 해보고, 와 진짜 이거는 전투가 정상적으로 내가 이겨 나가기가 어렵겠다 생각이 들면 그때 가서 궁병이나 기병도 가리지 않는 걸로. 아, 근데 병력 모집하기가 너무 어렵긴 하네. 이게 나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쟤네들한테 적용되는 것 같단 말이지. 근데 지금 전쟁이 열린 지 얼마 안 돼서 애들이 쎄. 슨풀크? 원콰즈? 콰즈? 야. 아, 얘 병력 모으고 있구나. 여기 왜 공성당하고 있냐? 차라리 이쪽으로 오는 걸 내가 잘라 먹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내가 돌아다녀 봤자 힘이 안 되니까. 보병은 나라 가리지 말고 최대한 먹자. 분단병 300마리 육성하는 거야. 뭐 나중 가서 해도 되니까. 말을 타야 하나? 이거 지금 이동 속도 너무 느리네. 아, 블란디한테 잘렸구나. 애들 흩어지죠? 딱 먹기 좋다. 상황을 좀 볼까?
잘못 붙으면 아, 뒤에 따라 붙은 것 같은데? 어, 아니다. 이러면 싸워볼 만하죠. 뒤에 한 마리가 더 붙었으면 그냥 굴러오기 했었어야 되는데 1대1이니까 이거 얘 잡아먹고 도망가자. 공병도 별로 없고 그냥 돌격박아. 맞아, 이거는 이기겠지. 싸워봐. 기병대들이잖아. 아, 기병대 이게 어그로가 끌려. 진영 갖추고 들어가줘야지. 야, 나질 좋은다. 어, 우리가 잘 싸우고 있어. 어떻게든 싸우고 있어. 와, 이 기병들이 진짜 좀, 개오바다. 빨리빨리 잘라주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돌격. 아, 기병들이 어그로 끌고 가는 게 확실히 효율이 진짜 좋아요. 전투에서. 이기긴 이겼네. 영주 잡았고. 아씨, 말 타고 싶다. 와, 이긴 이겼어요. 전력은 내가 딸렸는데 이겼어. 군단병, 보병 애들이 잘 싸우니까. 얼추 끝나지 않았니? 아, 지금 뭐가, 아직도 뛰어댕기네, 지금? 야, 저 잡아, 야, 놓치지 마. 그렇지. 와, 그래도 24마리 죽었네. 와, 이거 한번 싸워서 한번 이기고, 한번 쉬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겠네. 일단 포로는 붙잡아. 돈 벌어야 되니까. 아, 이거, 근데, 보병 일단 다 데리고 가자. 서전트도 먹고, 불지어 먹고, 포로 이거 오가되는 거 어쩔 수 없고, 나머지는 어차피 내가 데리고 갈 수가 없네. 울프 헤르나르. 써, 이 정도만 먹어. 잠깐만. 아, 이게 도망칠 수가 없어. 싸우는 것까진 좋은데.